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태준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태준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인 윤태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태준은 지난 2014년 9월 섬유, 의류업체 사장으로 취임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주가를 조작해 40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태준이 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대만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앱스토어에 입점한다는 정보를 퍼뜨려 지사의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윤태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